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뭐지? 원래는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, 마스크를 쓰면 제가 숨을 잘 못 쉬겠더라고요. 그래서 할 수 없이. 그러니까 앞에 분들은 조심하세요. 마스크 좀 쓰고 하세요. 자, 일단 우리 되게 양이 좀 많이 남았어요. 그죠? 2주밖에 안 남았는데, 그 속도를 조금 빨리 할게요. 자, 44쪽이에요. 44. 우리 21번 할 차례인데, 가끔 가다가 우리 이렇게 식품 영양 쪽에 이렇게 권장 섭취량 이런 거 나오면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, 뭐 그냥, 아, 운명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대강이나 좀 알고 계신 게 좋은데, 하여튼 좀 중요한 것만 몇 개 좀 뽑아봤거든요. 자, 비타민C. 요즘 건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. 권장량 100입니다, 100. 근데 우리 보통 몇 먹는지 아세요, 혹시? 하나, 비타민C 하나 보고. 천 들어가시면 천, 그죠? 아, 거기에 열 배를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권장량은 100입니다, 100. 자, 그 다음에 22번. 자, 비타민과 무기염류의 체내 공통적 역할. 뭘까요? 우리 열량소, 뭐 조절소, 구성소, 기억하시죠? 이 중에서 비타민하고 무기염류는? 응? 그러니까 조절소죠, 조절소. 이거 말고 또 있었는데, 조절소가. 세 개 있었는데. 물까지. 그래서 비타민, 무기질, 물이 조절소. 결국 답은 4번이 되는 거죠. 자, 23번입니다. 자, 신체 대사에서 균형을 이룬다라고 했거든요. 이것도 역시 조절소를 얘기하는 거죠. 자,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비타민도 있고 물도 있어. 자,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. 두 개 다 쓸 순 없죠. 이럴 때 물을 좀 빼세요. 대부분 5대 영양소라고 해서 물을 살짝 빼기도 합니다. 어떤 책에서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을 때는 그냥 비타민.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에 무기질도 있으면 그건 문제 잘못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, 하여튼 물 나오면 그거 좀 빼라. 그래서 답은 3번. 자, 모유에 비해서 우유의 구성비가 낮은 거. 이거 우리 이론할 때 제가 슬쩍 얘기 있었었는데, 우유의 구성비가 낮은 거는 당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. 당. 네, 근데 단백질, 뭐 나머지는 다 그 우유가 좀 높고요. 당이 좀 높아야지 아이들이 소화를 잘 시키는데 그렇지 못한다. 하든 당. 그 다음에 25번입니다. 그 기능에 연계를 바르지 못한 거. 이런 것들도 금방 아셔야 되는데, 답은 2번이죠. 식염 같은 경우에는 삼투압의 조절. 그래서 우리 짠 거 많이 먹으면 몸이 막 붓고 이러잖아요. 삼투압을 조정하고, 그 다음에 근육 신경의 자극까지도 옵니다. 근육 신경의 자극. 네,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좀 싱겁게 먹으라고 하면은 사람이 축축 늘어져요. 근데 조금 짜게 먹으면 좀 조금 기운이 나십니다. 하여튼 이렇게 근육 신경의 자극 기능도 하기 때문에. 26번. 자, 철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거 뭘까요? 신이다. 씨. 이것도 그냥 상식처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. 자, 27번은 소화와 흡수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.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좀 늘어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. 자, 이거 뭐예요? 특이동적 작용. 지금 요새 말로는 식사성 발열 효과죠. 근데 아직까지도 옛날 교수님들 요 말 쓰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습니다. 답은 4번이고. 자, 그 다음에 28번. 자, 갑상선 기능 유지와 관련된 영양소. 뭐예요? 요드. 자, 이것도 상식처럼 알아두시고. 자, 29번입니다. 자, 무기질 하면 조절소라고 얘기했었어요.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네. 할 수 없는 거. 뭘까요? 3번이지. 체온 유지는 아니죠.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. 호르몬도 생성하고, 근육의 수축작용도 일으키고, 체온의 유지작용. 혹시 무기질 때문에 우리 몸이 폐하가 몇으로 유지돼요? 우리 몸의 폐하. 7.3. 7.3 정도 유지되는 게 무기질이나 비타민 때문이다. 또 물도 있고. 하여튼 답은 3번이고. 자, 30번입니다. 자, 하루 나트륨 목표 섭취량. 우리 나트륨 하면 식염이죠, 식염. 식염 보통 하루에 몇 그램 먹으라 그랬었었죠? 예. 1g? 5g이었었습니다. 5g. 그리고 식염이 NaCl 있잖아요. 그래서 NA가 뭐 이 두 개 몇 대 몇 이거 가르쳐 드렸었었죠.